보드란 무엇인가 2022년 3월 2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울고먹고 또 울고먹을 보드란 무엇인가.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뭐예요? 해상운송 계약입니다. 그럼 포드랑 관련 없네. 포드랑 포드가 해상운송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 해상운송 계약하는 포드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또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상운송 계약을 들고 나왔느냐. 왜요? 우리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온보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온보드를 왜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온보드는 해상운송 계약보다는 매매 계약하고 관련해가지고 더 중요하죠. 아, 그런데 이제 끌고 나오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모선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의 화물을 무려 네 번씩이나 롤 오버 시켰잖아요. 전문용으로 잘랐잖아. 그거랑 해상운송 계약이랑 뭔 관계가 있대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네. 도착 기준으로 보면, 뭐 겨우 10일 늦었는데 그것까지 그러십니까? 이런 또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도착이라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상의 그 계약 이행은 온보드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해운과 관련된 거는 온보드 기준이지 도착 기준이 어딨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온보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온보드가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잖아, 4주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온보드를 4주 동안 안 시켰을 때, 네. 이게 해상운송 계약의 위반이냐, 아니냐,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좀 그걸 좀 한번 내가 좀 해봐야겠다. 온보드, 이게 해상운송 계약 위반인 거 아닌가? 내부님의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정을 따져봐야지도 뭐, 횟수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건데요. 그래서 해상운송 계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 이게 네 번씩이나 안 실어주는 게 해상운송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 그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계약서를 갖다가 들켜봐가지고 계약서.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고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사정상 그 순서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는 그 순서가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정이 됐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없었다라고 하면 계약 위반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계약 위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업계에 지금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 운송계약서 안 쓰죠. 하여튼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이제 계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성락에 의해서 성립된다. 물론 또 이제 이 청약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성락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또 공부 많이 하신 또 조각께서는 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다 초보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없어요. 뒤에 혹시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때 하세요. 제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내가 또 쉽게 해야지. 해상운송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해운업계 들어오면 무슨 교육 같은 거 막 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배우는 게 해상운송 계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해상운송 계약은 뭐 블라블라블라 엄청 많은 뭐 많아 많은데 난 딱 하나만 기억나 불로식 계약이다. 저 위에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 저것도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저 뭐 이건 또 무슨 이름이 저걸 갖다가 낙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선 계약 맞다. 낙선 계약 그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 해상운송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 불로식 계약이고 또 뭐 무슨 계약이라 뭐 무슨 계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된다라는 것은 그 서로 그
승낙하고 승낙이 있으면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승낙이 없는 계약도 있나? 없죠. 저희 승낙과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낙선 계약이란 말하는 건 왜 만드는 거야? 예? 낙선 계약.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되니까 그런 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승낙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낙선 계약이고, 승낙과 승낙 이외에 그 다른 어떤 행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것이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 써놓은 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우리가 아는 계약들은 전부 죄다 낙선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합치가 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럼 낙선 계약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네, 낙선 계약이 아닌 게 그 이렇게 민법책 같은 거 뒤져보면 그 현상 공모 같은 게 낙선 계약이 아니고 요물 그 계약에 살인자를 잡아오면 뭐 얼마 주겠다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원티드 딱 그 그게 현상 공모인가? 그거는 아니고 현상 공모는 이제 뭐 그 1등 하면은 현상금 1억 주고 뭐 소설 신춘문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미술 작품 이런 거 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응모하는 사람들 이제 출품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보냈다든지 소설을 써서 보내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낙선 계약이 성립. 그럼 그거는 승낙이 아니라는 건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그 의사 표시 이외에 이제 뭔가 작품을 출품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 공모를 보고 내가 출품할게요 라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 그렇죠. 출품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죠. 실제로 글을 써서 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게 이제 낙선 계약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그게 이제 요물 계약. 뭔가 요구한다 뭐 물건 같은 걸. 그래서 이 요물스러운 놈의 그 요물이 아니고 그 필요로 한다. 이게 물건 문자 써가지고 용기야. 아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저 불륜식도 말이야. 사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 형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없다. 이거 좋은 우리말은 없나? 불륜식.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해상우수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30년 넘어 이업계에 근무했지만 계약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건 어떤 계약서라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로만 그냥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서류가 필요 없다. 계약서 필요 없다 이런 거고 이제 무역거래할 때 서류가 필요한 계약이 이제 중재계약이죠. 저기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 가서 싸우지 말고 우리 저기 상사중재원과자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서면으로 작성이 돼야지만 그걸 효력을 가져. 아니 무역계약은 계약서가 있잖아. 무역계약은 계약서가 계약 무역계약도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 그런 거? 그죠. 무역계약도 불류식이에요. 웬만한 계약들은 다 불류식입니다. 아니 몇 억 몇십억 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계약서 없어도 이제 승립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분쟁을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게 계약의 내용이나 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계약서 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고 그래서 낙선계약이라 그러고 다른 행동이 더 필요가 없다 뜻이 맞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해상운송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라 가지고 계약서 같은 어떤 형식이 필요가 없다. 네 말대로 아니 말이 안 되지. 우리 조간 말대로 의사만 조금 이제 서류 같은 서류라든지 뭐 서면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불효식이죠. 그 책을 보면 이제 해상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이다, 뭐 도급계약이 아니다, 뭐 이제 근데 내가 옛날에 책을 보니까 다수는 도급계약이라 그러고 소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런 나는 도급계약이란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난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파에 있었는데 뭐 나이 들어보니까 굳이 그거 뭐 따지고 뭐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없었습니다. 저게 도급계약이 저 뜻이라고 저 뜻이 도급계약이라고 합니까? 저거 저 네이버 대학에서 갖고 왔는데요. 그래 저게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운송계약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여튼 당사자 일방이 어떤 저게 이제 선사겠지. 그죠. 선사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죠. 상대방 하주겠죠. 또 포딩이 될 수 있겠지. 네.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저게 도급 계약이라고 하면 운송 계약은 도급 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뭘 하겠다. 그렇죠. 운반해주겠다. 끝내면 돈 줄게.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야. 끝내면 돈 줄게가 사실은 해상 운송 계약은 아니거든. 근데 저기도 보면은 끝내면 돈 줄게라는 게 아니고 실어줄게에다가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언제 끝냈느냐. 아니 완성할 것을 약정하잖아. 그러니까 운송을 해줄 거라고 그 약정을 하지. 그런데 약정할 때 운송이라는 거 완성 안 할 걸 약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실어줄게라고. 다양한 이유로 완성이 안 되잖아. 다양한 이유로 이제 완성이 안 되는데 그때는 완성이 그래도 운임은 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운임을 갖다 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저 도급 계약의 법리가 아니고 이제 운송인의 면책이라든지 이런 거 법리로 가는 것이지 저 도급 계약이다 아니다로 판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뭐 내가 이제 도급 계약이라고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운송이 완성이 되지 않아도 네. 운임은 다 내야 돼. 우리가 택시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갖다 한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거지, 운송을 완료한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완성되어 있잖아, 완성. 그러니까 완성할 거라고 약속한 데 대한 대가라고. 약속에 대한 대가다. 약속에 대한 대가잖아, 지금. 오케이. 하여간, 뭐,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내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옛날 같으면 빠락빠락 싸웠을 텐데. 그러나, 해상 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이 중요해. 상법이. 그렇죠. 민법과 상법이 부닥치면 누가 우선하죠? 민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하고 이제 특별법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렇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 민법은 모든 민사관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죠. 네. 그래서 다른 특별법상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분야별로 특별법을 갖다가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되는 거고, 해상운송에 관련돼서는 상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민법을 들춰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상법에 안 나와 있어야지 민법을 보겠네. 그러니까 상법에서 어떤 문제, 이렇게 법이라는 게 뭐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판단을 갖다 할 때, 문제를 갖다 해결할 때,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만으로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민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상법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다 빠뜨렸다라고 하면 이제 민법의 규정, 일반 규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법률 관계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상 관습과 약관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이겠죠? 내가 네이버 대학 갖고 왔다니까. 네이버 대학. 네이버 대학에 이제 한문 있는 거 내가 한문 찍은 거야.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네이버 대학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지식백과 이런 거 보면 틀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대학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틀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해상운송 계약이 민법상의 도급 계약과 뭐 매우 유사하나 상법에 있는 규정하고 해상 관습하고 약관하고 여기 빠져 있는데 또 이제 국제 조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민법까지 그러니까,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도급 계약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상품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뜻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해상 운송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인 청약과 성낙은 뭔데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불효식 계약이라 가지고 계약서가 없어. 네. 서로 이제 의사를 주고받으면 돼. 네. 의사를 주고받아서 언제 계약이 성립됐냐 이거지. 네. 해상 운송 계약이 언제 성립됐느냐. 네. 요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지금 언제 성립된답니까? 그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 불효식 계약에서 네. 그럼 승낙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승낙이냐? 청약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청약이냐?
그러면 누가 무슨 농축을 하시죠? 계약의 승립 시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 일반적인 경우 먼저.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청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의 의사 표시인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아, 말이 근데 기분 나쁘네. 뭐 또 무조건이야, 무조건은.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지금 그 청약 유효한 청약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승낙이 있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또 말이 어려워지는데. 그죠? 그럼 유효한 청약은 또 뭐야? 유효한 청약은 청약으로서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죠. 또 세 가지야 또. 그 청약의 요건은 그 제안에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한 명이거나 아니면은 특정 여러 명한테만 어떤 의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 아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현상 공문가 그거는 대상이 안 적어져 있잖아. 천하 만민한테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이제 계약이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출품한 사람들은 출품한 사람도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아, 출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또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 의사 계약 체결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청약인데 청약의 상대방이 일단은 범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부산 뉴욕의 3월 말에 운임이 뭐 만불이다. 예.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네. 그 이제 내가 니한테 딱 니한테 한다. 조관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조관이라는 사람한테 또는 조관이 속한 회사한테 부산 뉴욕은 만불이에요. 네. 아가면 딱 그 이제 범위가 정해졌네, 그죠? 그죠. 또 거기 첫 번째. 그 두 번째도 그 계약한 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러면 3월 말이라면 안 되고, 네. 3월 말에 있는 ABCDE라는 배로 이렇게 해야겠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임은 만불. 운임은 얼마 수준으로 나 싣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제 가는 배에 운임 얼마를 해가지고, 이 물건을 갖다 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죠. 그럼 이제 말하면 그 계약의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특정돼야 되죠. 하여튼 애매하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그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 명확해야 되죠. 명확해야 뭐 운임부터 뭐 패턴이라든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럼 세 번째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제안에 동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토한다. 그 기꺼이 구속되고자 하는 의사 표시. 이 말도 참 그러니까, 기분 나쁘긴 한데. 그러니까 승낙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지 책임. 이제 나는 이제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과 뭐가 생기는 거네. 의무가 생긴다. 아, 그러면 1번은 상대방이 특정돼야 되고, 네. 2번은 그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나는 반드시 그걸 지킬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 예. 네. 그런 것들을 딱 갖춰진 게 승낙이다. 승낙이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만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냥 단순히 운임을 초회해 보는 거예요. 며칠 날 어디까지 운임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이 된다든지 그다음 운임이 만 원으로 그 되는 거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만 해놓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빼다 실을지 아닐지는 내가 나중에 결정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승낙이 있었을 때 구속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 상사를 상대로 이렇게 싶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가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셋째가 상대방이 동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구속되고자 하는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방금 내가 얘기했을 때는 이제 선사가 화주 쪽에 가서 이제 청약을 하는 거였고, 네. 반대로 이제 화주가 선사에 청약을 할 때 내가 3월 31일 날 들어오는 배에 뉴욕까지 운임 만불을 내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은 그 배에 만불에 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화주 쪽에서, 포디 쪽에서 선사에 대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뭐 운임 같은 구체적으로 해, 얼마에 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사에서 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야. 이제는 프리미엄이 5,000불이야. 5,000불 프리미엄 내세요. 그렇게 되면 승낙이 된 게 아니고 뭔가를 바꿨죠. 재청약이구나. 그건 이제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거야. 카운트 오프라고 하는 거죠. 아, 카운트 오프 우리 많이 쓰는데. 카운트 오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청약을 누가 했죠? 오퍼가 청약이구나. 그렇죠. 아. 처음에는 청약을 누가 했었어요? 화주가 청약을 했는데, 선사에서 운임을 갖다 대달라고 얘기하면, 이제 청약 이게 주체가 선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카운터 오프. 카운터 오프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카운터 오프, 카운터 오프 말 많이 쓰는데. 그랬다가 이제 화주가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천고 깎아줘! 그러면 화주 입장에서. 14,000. 또다시 뭐가 되는 거죠? 카운터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주고받다가, 그래, 콜! 누군가를 딱 외치는 순간에 수많은 카운터 오퍼가 있어, 와, 보고 가는데, 맨 마지막 콜 하기 직전에 오퍼 있죠. 그게 맨 마지막 오퍼, 이게 청약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콜 하게 되면 이게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 이게 있었던 그 시점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승낙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약 오퍼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어요. 네. 승낙은 영어로 뭐예요? acceptance. acceptance. 그렇죠. acceptance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언제, 언제가 acceptance냐. 네. 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